자, 얘들아, 표준 문제 5번 하도록 할게. 자, 5번의 문제가 뭐냐면, 집합 A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순서상으로 정의되는 거야. 근데 Y는 A의 X, 이걸 만족하는 놈들에 대해서 M, N이 A일 때 항상 A의 원소인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얘의 원소다라는 거는, 자, 얘 원소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거야, 조건이. 그러면은 뒤에 거는, 그지? A의 앞에 거. A의 앞에 거.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A의 원소라는 거지. 이제, 뒤에 거는 A의 앞에 거. 뒤에 거는 A의 앞에 거. 자, 이걸 만족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묻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이게 만족할 때, 자. m 플러스 1, an 그대로 넣는 거야. 뒤에 거는 a에, 그지? 뒤에 거는 a에 앞에 거. 됐니? 그럼 봐. n은 a에 m이잖아. n은 a에 m이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A의 M은 A의 M 플러스 1 맞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2M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또 똑같이 뒤에 거는 A의 앞에 거. 그러면 N은 얘잖아. AM의 제곱은 A의 2m 맞잖아. 맞아. 얘도 맞아. 알겠지? 지수 법칙 묻는 거야. 디귿.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자, 뒤에 거는 A의 앞에 거. 됐니? 그러면 3n 하면 3am이잖아. 뭐야 이거는? 뭐 전혀 안 비슷하잖아. 그지? 뭐 전혀 비슷한 게 없네. 그지? 3의 n은 a의 m제곱. 뭐 전혀 다르지? 얘는 틀렸고. 그다음 이제 리얼. 자, 뒤에 거는 아 지금 일단 문제 먼저 적고. 마이너스 m분의 1이야. 그러면 뒤에 거는 a의 앞에 거. 자, n이 이거잖아. 그러면 역수니까 a의 마이너스 m. 오, 맞네. 맞아. m분의 1이니까 n이 am이니까 이것의 역수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답은 기억, 비겁, 리얼이 되겠다. 쉬운 건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한 경우가 있다. 알겠지? 자, 6번. Y는 2의 E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평행 이동하였더니, 뭐가 되었다고? Y는 16 곱하기 2의 EX 플러스 2분의 5가 됐대. 자, 이 먼저 뭐 고쳐놔도 되고, 저거 먼저 볼까? Y는 2의
2에 이렇게 해야지. x-p. x방향으로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x 대신에 x-p. 그 다음에 y 대신에 y-q인데 넘어오니까 이렇게 넘어오지.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2에 2x-2p 플러스 q. 얘만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지. 얘가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2의 2x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5니까. 아하. q는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p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마이너스 2 넣으면 4가 되니까. 됐지? 어. 자, 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7번. 뭐 그냥 그래프로 해결하자. 뭐 요렇게 돼 있네. 요 1이고. 그 다음에 뭐,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알겠니? 한 변의 길이가 1인. A, B, C, D고, 얘가 Y는 로그 3의 X래.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자, D의 좌표를 구하래. 얘 좌표를 구하래. 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봐. 지금 얘 Y 좌표가 1인 거 구하면 되지. 언제 Y 좌표가 1이야? 언제 1이야? X가 3일 때지. 그럼 얘가 뭐야? 3이고 얘가 3,1이 되지. 뭐야? 왜 이리 쉬워? 근데 요 길이가 1이라며. Y 좌표는 같잖아. 이렇게 되면. 너무 썰렁한데? 4,1 되지? 1만큼 가니까 Y 좌표는 같고. 너무 썰렁하다, 그치? 자, 그 다음 8번. 자,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에 자, X 좌표가 1,1하고 2일 때 상수 A, B는 이런 내용이지. 자, 역함수와 만난다. 역함수와 만난다. 항상 얘기했지. 역함수와 만난다.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일 때, 그지? 역함수와 만난다. 어떻게 됐니? 역함수와 만나면 보통 역함수와 만나면 어디서 만나? Y는 X에서 만나지. Y는 X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얘와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얘고 그럼 연립하면 자 연립하면 얘하고 연립하면 x는 로그 a의 x 플러스 b 그러면 연립하면 방정식이지 자 얘와 역함수의 교점의 x 좌표는 얘와 y는 x의 y의 교점의 x 좌표야 그러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이 1하고 2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실근이면 넣어서 성립해야 되겠지
자, 넣어서 성립해야 돼. 1은 1 넘으면 0이지. B. 아, B는 1이야. B는 1. B는 1. B는 1. 그 다음 2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겠지. 2는 로그 A에 2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넘어가면 1이지. 로그 A에 2니까 A는 2가 되겠지. A는 2. 2, 1. 알겠지? 자, 그 다음 9번. 자,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됐지,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AB 값 구하는 거잖아. 봐. 얘가 항상 점근선하고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하고 관련 있다고 했잖아. 정의역.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아, 그지? A는 2가 되는 거지. 맞니? A는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X는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됐니? 그 다음에 또뭐 지나? 0,4 지나잖아. 그러면 0을 넣어. 4. 됐니? 그러면 4는 2니까 1이지? 1 플러스 B니까 B는 3. 자, 아주 쉽지? 그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해줄게. 응. 수고했어.